너 누구야?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내가 왜 여길...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세요? 거봐, 내가 데려오지 말랬잖아. 하여튼 길에서 뭐든 주워는 버릇 좀 고쳐야 돼, 언니. 주워? 나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근데 이거 뭐야? 누가 이랬어? 아니 아저씨가 훌렁훌렁 다 벗었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옷 입혀드렸어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옷 어딨어? 빨아서 밖에 널어놨어요. 빨어? 내 옷을 왜 빨어? 아직 덜 말랐을 테니까 밥부터 먹어요. 민준아, 상 차려. 응, 누나. 아니, 이게 대체... 아저씨가 옷에 잔뜩 토해놔갖고 내가 빠느라고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요? 세탁비 받아야 돼. 어? 저 건너편 집에서 다 보일 텐데. 아이 뭐 볼 거 다 봤는데 뭘 새삼스레 가리고 그러시나? 아 여기 대체 어디예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고? 난 대게 정체가 더 궁금한데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들어가서 밥 먹자. 그래. 네. 날 따뜻해졌다고 길에서 한복 자고 그러면 입 돌아가요. 어지간하면 노숙자 수설 같은 데서 자고 그러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지? 저 사람 옷차림 보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무튼 밥이나 먹고 가요. 여보, 내가 지금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룻밤 신세진 건 고마워요. 아이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좋은 날 올 테니까 아저씨도 힘내세요. 암튼 하룻밤 신세진 거 보답은 할게요. 내 지갑 어디 갔어요? 뭔 지갑이요? 그런 거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빨래를 했으면 지갑은 꺼내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그래요. 아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뺐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우리 애들을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아 돈은 갔더라도 지갑 안에 나한테 소중한 거 있으니까 그걸 돌려줘요. 이 양반 이거 진짜 못 쓰겠네. 누굴 도둑으로 몰아? 어? 경찰 불러요? 혜수 왜 그래?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아 그만합시다. 아 이상한 집 구석으로 다 보겠네. 아유. 사람아 인자 그렇게 살지 마. 와 진짜. 와. 아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날씨 좀 익는데. 아 여기 대체 어디야? 나 치긴 한데. 어? 우진아? 어머니? 어.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마트 갔다 오는 길이야. 밤새 일하느라고 너 잠도 못 잔 거야? 어? 아, 예. 아이고 옷이라도 좀 잘 챙... 옷이 왜 이렇게 촉촉해? 아니 뭐가 묻어가지고 좀 빨았어요. 아이고 세탁소에 맡겨야지 의사꼴이 뭐야 이게. 아 주세요 제가 들게요. 됐어. 장바구니 들고 나르는 건 네 형 하나로도 충분해. 가자. 네. 배고프지? 어?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 많아 우리 아들. 아이고 아이고. 자 밥 먹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마 혜수.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엄마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하잖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세미 너 오늘도 학교 땡땡치 말아서 해. 니네 담임쌤이 너 등교하면 나한테 문자 주시기로 했으니까 문자 안 오기만 해봐. 니네 패거리들 죄다 경찰서에 쳐넣을 거야. 아니 무슨 언니가 형사야?
아니 무슨 증거로 걔네들을 경찰서에 쳐넣어? 니들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어, 이 기집애야. 나 빡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알았어. 누가 안 간대 학교? 간다고 했잖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뭐야? 그 아저씨 지갑인가 봐. 아니 여기다 떨어뜨려놓고 우리더러 도둑이래? 뭐야? 한 푼도 없잖아? 다혜야! 너 준비물! 그게 뭐야? 아까 그 아저씨 지갑인가 봐. 그걸 왜 네가 들고 있어? 여기 떨어져 있던데? 왜 텅 비었어? 돈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돈 내놔. 그니까 지금 내가 그 지갑 훔치기라도 했다 그거야? 언니 그게 아니라. 넌 가만히 있어. 너 이 집에 올 때 언니랑 딱 하나만 약속하자 그랬지.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기로. 하 정말 어이가 갑이네. 야 손다혜 니 말해봐. 다혜는 왜 끌어들여? 니가 방 뒤져야겠어? 어? 니가 방 뒤져? 그래! 내가 가져왔다 어쩔래? 언니 왜 그래? 샘이 너? 약속은 개뿔. 나 원래 그런 년인 거 알잖아. 몰랐어? 오재미! 세미 언니 말 사실이야. 그 지갑 좀 전에 주운 거야. 뭐? 정말? 응. 여기 떨어져 있더라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언니가 화부터 내니까 내가 말할 새가 없었잖아. 아우 진짜. 세미야! 오재미!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이놈의 성질머리 어떡해. 모르고 그랬잖아. 학교에서 샘이 보면 언니가 미안할 때 꼭 전해. 알겠어 언니 걱정 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준비하고 준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많이 먹고. 알겠어. 아이고 진짜 시원하다. 어? 이거 참. 어른이 수저도 안 들었는데 먼저 먹는 거 어디서 배웠냐? 아이고 애들 출근 시간 바쁘잖아요. 얼른 얼른 먹어야죠. 내가 누차 말했잖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돼야 밖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뭐야? 아유 저 애들 클 때는 영감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어요. 어디 5대양 6대조 돌아다니기 바빴지. 내가 놀러 다니는가? 내가 왜 그 험한 바다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50년 인생을 보냈겠어? 다 저 자식 벌어먹이느라.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요. 얼른 드세요. 우진이는 안 먹냐? 예, 밤새 일하느라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지방에 자나 봐요. 아이 우진이 전임이 언제 된대? 될 때 되겠죠. 야, 너 우진이 손자리 좀 찾아봐. 희진이부터 보내. 걔는 틀렸어요. 눈이 머리 꼭대기인데 어느 세월에. 엄마, 나 정도 여잔 눈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 네가 어느 정도인데? 응? 사람 살리는 의사보다 더 대단해? 나 우리나라 살리는 여자잖아. 이금 밥 먹고 쓴소리 하지 말고 우진이 짝살려줄 생각이라 좀 해. 알았어. 엄마 좋아하는 열쇠 세 개를 찾아볼게. 성원비는 얼마 줄 거야? 성원비라니? VIP 결혼은 5천만 원도 하는데 내가 가족이 이거 하니까 디스카운트 팍팍 해줄게. 딱 1천만 원만 줘. 너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어. 얼른 출근해. 또 콜택시 부르지 말고. 엄마 맨날 나만 갖고 오라 그래. 빨리 출근해. 아, 옷 좀 바로 벗어놔. 스타킹을 어떻게 맨날 뒤집어 놓냐? 쏘리.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좀 올려주라. 아니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야? 당신이 장에 한번 가봐.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그러냐. 본가에 갈 때마다 돈 드리지 마. 내가 따로 드리잖아. 지금 내가 우리 집으로 돈 빼돌려서 생활비가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 나 진짜 억울하네. 나 집에 돈 안 들여. 그럼 당신이 살림을 잘 못하는 건가?
우리 회사 김대리 와이프는 내 월급 절반 갖다 줘도 적다 소리 안 한대. 그 집은 애가 셋이거든? 나도 자식인데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면 안 돼? 장모님도 부모고 시부모도 부모다 뭐. 가계부는 잘 적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언제 부자고 할지 몰라. 내 할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 그것보다 여보. 여보. 장모님 땅은 언제 보러 가신대? 당신이 분위기 봐서 살짝 얘기 좀 넣어봐. 아니 그 땅 정말 괜찮은 거야? 당신 또 실수하는 거 아니지? 사람 좀 믿어봐라. 내가 그 땅 찍느라고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 그러냐? 좀 믿게 해야 말이지. 아, 당신이 투자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아니 이번에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아, 와, 몰라 몰라. 아 여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아 여보. 아이고 무슨 패널 섭외를 졌다고 해? 예예 윤정아 저기 저 가수 말이야 작년엔가 여자 옆자리에 태우고 접촉사고 냈다가 저 이혼당한 그 녀석 아니냐? 저 엄마나 아이 그 연애 프로 좀 그만 좀 볼 수 없어? 에이 우리 엄마 드라마 끊어도 연애 정보 프로 못 끊잖아. 너희들 아직 멀었다. 연예인들 움직이는 데 따라 이 부동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라? 그게 다 정보고 돈이야. 다녀와요. 어? 네. 은수민이 양치질 다 했어? 응 엄마. 이천 잘 다녀오고 모르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 다녀오세요. 어, 다녀올게요. 응. 다녀오죠. 주신 걸 준비하세요. 어. 장모님. 아유 땅 얘기를 하면 기다려. 놓칠까 봐 그러죠. 어제도요 몇 명이나 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기친다. 내가 안 움직이는데 누가 보러 가. 부동산 쪽에서 우리 남여사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걸 아직 모르네며. 어휴 알지 왜 몰라. 그러니까 이제 슬슬 큰 손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죠 장모님.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할미한테 뽀뽀해 주고 가야지.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이뻐라 이 자식아 이게 물개가 뭐야 삐짝 말라가지고 눈빛이 살아있잖아.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동백 아가씨 미나 일찍도 나왔네. 아 저 말씀할 게 있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기 일장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일당을 받고 싶어? 아 그게 아니라 돈을 아직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내매 미나 일당 네가 막 챙겨줬어야지 이게 이 자식이 뭘 물건값을 나를 이번에 줘가지고요. 자식이 막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가 신나게 그냥 한번 확 땡겨가지고 미나 일당에다가 보너스까지 얹어서 더블로 줄게 두 배. 아 정말요 사장님? 리얼리 그러니까 미나는. 노래만 열심히 하면 돼. 노래를 미나가 해야지 그냥 매상이 팍팍 오르지. 알겠습니다. 팍팍 꺾어. 동백. 아따 이 지랄. 이거 손질 제대로 해. 다시 다야 돼. 그 정도의 껌이죠.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혜수 씨 좋아하는 돈가스 데이입니다. 자, 일주일 중에 오늘이 최고예요. 자, 우리 시작합시다. 씻을 거 씻고, 벗을 거 벗고, 깔 거 까고, 베낄 거 베끼고! 그동안 까칠한 선배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가실 곳 정하시면 저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이나 잘 모셔. 나중에 술이나 한잔하자. 들어가. 말해. 이쪽으로 와줘. 왜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손님들한테
이런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한 번의 실수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어, 신영! 어디 있습니까? 이리로 가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네. 힘들었지. 점심 먹었어? 안 먹었지? 집에 있니? 예. 유진 씨 뭐 좀 먹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걸로요. 프리모 피아토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잘 드셔서. 그걸로요. 예. 말해. 화내지 마, 우진 씨. 나한테 실망한 거 잘 아는데 나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야. 나한텐 최선이었다고. 최선? 강조하지 않아도 알겠네. 나 같은 서민 집안 자식 때 상대가 재벌인데 누가 봐도 최선의 선택이지. 우진 씨. 그래도 이건 아니지. 2년 동안 잘 지냈잖아, 우리.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난 그냥 박수나 쳐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변명 안 할게. 내가 왜 이러는지 차차 알게 될 테니까 기다려줘. 뭐? 우진 씨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기다려줘. 지금 나 갖고 장난하냐? 내가 언제 우진 씨 실망시킨 적 있었어? 없었잖아.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테니까 내 말 믿고 기다려줘. 욕 나오니까 더 이상 나 모욕하지 마라. 우진 씨. 기다리라고, 돌아온다고. 딴 놈하고 약혼까지 해놓고 그딴 소리가 나와? 너 그런 애였어? 나중에 설명할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말 믿고.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고! 잘 살아라.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어르신! 식사는? 어? 우진아! 저 왜 저래? 어, 예원 씨! 절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네. 뭐죠? 두 분 약혼하신 내용을 살짝 저희 홈피에 올릴 수 있을까요? 초상권 침해 안 하는 선에서. 그건 어렵겠어요. 아,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고긴 했는데. 근데 좀 전에 만났던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 우진이요?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요? 제 동생 알아요? 네, 저 가끔 여기 오세요. 아, 그렇구나. 내 동생 진짜 괜찮은 애예요. 대학병원 닥터고 곧 전임돼요. 네. 아, 솔직히 내 동생 짝으로 예원 씨 마음에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딱 정하신 조건이 있으셔서 명함도 못 내밀었죠. 뭐.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건 맞아요. 제가 커플 매니저를 10년째 하다 보니까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조건 남녀들이라고 해서 다 결혼에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유, 아유, 아유. 어제 약혼식 올리신 분한테 제가 별세를 다하네요. 아, 네, 그럼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녀왔어, 장팀장? 저, 고현 씨 뭐래? 어렵다 하네요.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요. 아니, 기사도 다 났는데 숨길 게 뭐 있다 그래?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이 정략 결혼보다 로맨스로 포장하는 게 상품 가치가 더 높잖아요.
초고속 약혼의 로맨스는 무슨? 한눈에 반했다. 정 팀장은 그런 말 모르지? 두 눈 뜨고 결혼해도 춘해산해하는데 한눈에 반한 놈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나 도대체 어디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속은 거라고. 아, 두 분 진정 좀 하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여긴 신혼 확인도 안 하고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개나 소나라니. 그 보정사진 그게 얼마짜린데. 무슨 일이야 나정 씨? 오늘 매칭해드린 분들인데요. 조건이 다르다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려야지. 난 저 대표님한테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아, 저, 두 분 일단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이 두 분 프로필? 어디 보자. 뭐가 문제죠?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기 요 사진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형한 여자는 딱 질색이라고. 듣기 싫고 환불해주세요. 아이고 누가 할 소리? 흥! 남자분 강남에 35평짜리 아파트 있으시네요? 한 채 더 갖고 있는 건 내가 자랑 같아서 말 안 할 거야. 어머 그래요? 여자분도 코만 살짝 하셨네. 잘 됐어. 제가 코는 잘 알거든요. 코만 살짝이요? 뭐 그 정도라면 오리 치나리 원래 좋으셨던 거네요. 어떻게 환불해드릴까요? 아, 아니 뭐 환불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천생 연분이야. 아이고 아빠라고 지. 아유 성격 참 급하시네.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금만 내고 영업을 하신 게 말이 되냐고요. 닷새 뒤에 아 전액 다 그냥 통장으로 넣어드린다니까. 그것도 100도 얹어서. 정말이죠? 안 지키면은 저 가게에 있는 물건도 싹 다 가져가세요. 수십억짜리 물건들이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사업품 엄청 많아요. 염색지 마세요 사장님은 진짜. 자 지하로 내려가세요. 아 근데 거기 뭐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무튼 약속 꼭 지키세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아이고 우리 또 오셨네. 친구분 데리고 오셨네. 상품 사은품 드릴게. 자 들어가시죠. 아이고 곧 시작합니다. 아, 자 들어가세요. 내가 할 게 뭐냐? 돈만 받으면 됐지. 아유, 정우지 캐털 됐다면서. 소식도 빠르시네요. 야, 그렇게 죽을 상하고 있을 필요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래, 무급펠로우. 자존심 상했잖아, 그동안. 나만 그런가요? 경력과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 됩니다. 야, 너 우리 병원 이알로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서 1년 바짝 고생하면 건물은 못 올려도 너 개업할 돈은 돼. 저 정우진입니다. 한국대학에서 제일 유망한 외과의 정우진. 아, 그런 제가 선배님 병원 이해할려? 야, 알았으니까 일단 나와보고 얘기해. 나와서 나랑 오순도순 그렇게 얘기하고 지내면 재밌잖아, 어? 술이나 드세요. 그래. 전무님 퇴근하십니까? 예. 자. 예. 인사가 늦었어요. 그날 술 잘 마셨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 정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 됐죠?
35년 됐습니다. 야, 회사와 흥망성쇠를 정말 같이 하셨네요. 선대 회장님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느새 세월이 그냥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서 애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부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정부님, 수고하십시오. 예, 가십시오. 예, 정 깜짝 놀랐잖아. 전무님하고 같이 탔어? 뭐 순간교수 만났어. 뭐라 그래? 앞으로도 계속 회사를 위해서 달라 그러시네. 혹시 임원으로 승진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바라지다 이 사람아. 괜히 바람 놓지 마. 내 말 듣게 잘했지? 그래, 역시 동기밖에 없다. 고맙다. 한 잔 사.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엊그제 먹은 술 때문에 이게 좀 속이 힘들어. 그래서 속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보자. 에이, 그 정도 술 갖고 무슨 나이 탓인가.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아직 끄떡 없어,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 한잔하기 딱 좋은 나이지. 뭐? 그래, 야, 야, 잠자, 잠자! 아이, 야, 딱 한잔! 오빠, 어디야? 오늘 온다더니. 와이프가 보고 있다. 웬일이야? 요즘 잡혀 사나 봐? 못 알아먹니? 내가 와이프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얜 언제 변호사가 됐대? 누가? 뭘 대꾸라 그러냐, 촌스럽게. 오빠? 얜 지 아빠 뻘한테도 오빠라 부른대? 비즈니스 관계야. 당신 남편 사업하는 사람인 건 몰라? 아휴, 피곤하다. 아휴, 피곤해. 뭐야? 어?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아이! 아이! 당신 갱년기야? 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약 먹어! 알았어! 어휴, 피곤해.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임원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임원! 마음도 임원, 임원! 느낌도 임원, 임원! 아이고, 임원! 왜 이런 거, 아이고, 임원만이 내 사랑인 임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진이 아니냐? 아이, 우리 의사들 우진이, 정우진이! 요즘 왜 이렇게 술이세요? 야,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오늘은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잔 했다, 어? 아, 우진아! 애비랑 한 잔 더 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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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요. 들어가세요. 아이, 이놈이 이거 그냥 애비가 한 잔으로 가자는 예,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식이지! 너 병원에서도 환자한테 그냥 어? 그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딱 네 말만 하고 그러냐? 어?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 할 얘기가 있던 없던. 새삼스레 왜 그러세요? 저도 피곤합니다. 가세요, 얼른. 뭐? 야! 야, 우진아! 야, 임마!
아이 저 자식들 키워놔봐야 돼. 다 지들 잘나서 큰 건 줄 알지. 진짜 정말 그냥 야 인마 진짜 임원되기 딱 좋은 나이지. 아 여봐 여봐. 아 약 안 줘? 아, 벌써 5분이나 지났어. 아유, 지금 들어가요. 재촉은. 아 사람. 아 몰라서 그래. 자고로 약은 시간 맞춰 먹어야 보약이던데. 아유 참 재촉을. 자요. 안 뜨거? 효과가 있긴 합니까? 아 목도 안 넘어갔다. 아이고. 먹어봐야지. 그래요. 대박 가림급. 나왔어. 아이, 발에 뭘 오리고 그러는 거야? 왔어요? 아유,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이런 거 오려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로 묶겠다고. 아니 누가 오리래? 어? 아 왜 사슬 궁상을 떨고 그래?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구려. 내가 이렇게 궁상을 안 떨었으면은 당신 월급으로 시부모의 자식들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공치사가 빠지면 복수자가 아니지. 응? 남들은 이산의 전문에 승진도 잘하더만 당신은 부장에 말뚝 박았어? 아니 부장이 뭐 어때서? 우진이 전임이 되면은 선도 보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사나 전무쯤 되면은 손자리 레벨이 달라진답디다. 아니 본인이 잘나야지. 부모가 결혼해? 저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니까. 저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세상에 어디? 당신도 내 후년이면 퇴직인데 그 전에 임원은 진짜 못 돼 보는 거요? 기다려봐. 좋은 소식 있을지도 몰라. 좋은 소식이라뇨? 당신 승진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무슨 소리 들었구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결국 승진을 하긴 하네. 응? 물이나 한 잔 갖다 줘. 알았어요. 꿀물 갖다 줄까? 안 들어올 모양이네. 이걸 어디 가서 잡지? 우진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출근 안 해? 해요. 야,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안색이 안 좋다 얘. 피곤해서 그래요. 어쩌니? 전임이 되면 좀 한가해진다면서. 예. 얼른 준비해. 야, 너 그러다가 병원에서 또 전화 올라. 응? 네. 어, 왔어? 병원 구경이나 좀 하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밥부터 먹고 가자. 어? 가자. 밥 조금만. 에이, 밥심으로 일하셔야죠. 내가 해수지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돼. 맛있게 드세요. 아, 출출하다. 병원밥 지겹습니다. 야, 좋잖아. 싸고 가깝고 푸짐하고, 어? 우와, 오늘 제육볶음 진짜 맛있겠는데? 나 이거 두 개 가져갑니다. 아니,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 반찬 제가 만들었어요. 역시.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 아가씨. 인간이 누굴 뭘로 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너 혹시 뭐 그런 얘기 없어? 명퇴 신청자들 가이드란 정해졌다든가 그런 얘기 말이야. 부장급 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긴 한가 봐. 부장. 세비야, 언니랑 얘기 좀 해. 꺼져. 왜 이래, 진짜? 진짜 나랑 상관없잖아.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퇴진아, 아미 내 자식을 내쫓아? 엄마, 제발! 우리 연락이야!